안녕하세요, 유시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가을 룩북을 들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4kg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도 있고, 가을에 진짜 예쁜 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줄 겸,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올해 초에 투어랑 캐리백을 브라운으로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보부상이라면 진짜 후회 없을 가방이라서 꼭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라고 이렇게 룩북을 갖고 왔거든요. 말 이제 그만하고 바로 이제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룩부터 이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룩은 요런 시스루 랩에 그리고 치마 바지 코디거든요. 제가 여기 집에서 이렇게 입고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때 무늬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 예쁜 게 이런 시스루 형태예요.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엄청 좋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몸매가 너무 드러나지도 않는 텐셀 소재 느낌이라 완전 진짜 데일리예요. 약간 포인트는 되는데 약간 은은한 섹시 그리고 플러스 약간의 데일리 그런 느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런 브라운 톤에 맞춰서 요거 브라운 백을 같이 코디를 해볼 거거든요. 제가 학원을 갈 때도 학원 끝나고 남자친구랑 이제 데이트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는 추리닝 아니고 딱 이렇게 입고 갔었거든요. 막 무난하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 가방도 이렇게 브라운 톤으로 맞춰서 좀 어울리게 해봤어요. 약간 광택이 있는 레더백이에요. 여기에 진짜 노트북이랑 피팅할 때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완전 가득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엄청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블랙이랑 브라운을 소장하고 있는데, 블랙은 제가 거의 2년 동안 계속 착용을 해올 정도로 엄청 정말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고 티도 안 나고, 브라운은 제가 올해 만들어서 한 9개월 동안 이제 착용을 했는데 진짜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마 바지인데, 이거는 가격이 되게 착하게 나왔고, 이거는 계절감이 봄, 여름, 가을까지만. 겨울에 입기에는 아직 얇고 디자인이 엄청 깔끔하고 베이직하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는 이제 치마 바지예요. 이렇게 이중 잠금이어서 열려도 여기 위험할 일도 없고 딱 군더더기 없는 이런 핏입니다. 제가 이거 쇼츠에서도 보여드린 이거 퍼 제품이거든요. 부츠컷이랑 한번 같이 코디해서 되게 여리한 느낌으로다가 한번 입어볼게요. 짠! 진짜 너무 예쁘죠? 얼굴이 갑자기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 이거는 바로 제가 소장한 제품인데, 되게 얼굴이 바로 입자마자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친 룩? 좀 데이트할 때? 그럴 때 제가 진짜 자주 입거든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 단발을 했잖아요. 근데 단발에 뭔가 이 룩이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여태 한 5번은 넘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털 빠짐이 없어가지고 털이 이렇게 완전 보송보송하고 털 양이 많아요. 짜임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완전 복실복실한데, 청순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 보일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바지를 부츠컷을 입었거든요. 근데 바지도 엄청 짱짱하고 되게 잘 잡아줘요. 근데 제가 이거를 유독 이제 픽한 이유가, 약간 바지 워싱 자체가 되게 이게 결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흔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입을 수 있는 부츠컷은, 이것도 이제 바로 보자마자 바지 택 바로 뜯어버리고 소장을 했단 말이에요. 뒤태도 뭔가 좀 여리여리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부상 백에 딱 이렇게 매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약간 대학생, 근데 거기에 이제 술자리에 늦게 좀 참석한 약간 여자 이제 선배 같지 않아요? 좀 안녕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완전 캐주얼한 요거랑 이거 와이드 한번 입어볼게요. 진짜 얼굴 갑자기 하얘진 느낌이야. 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진짜 예뻐. 이건 약간 좀 글램 룩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약간 디자인 자체가 되게 데일리하거든요. 근데 핏이 완전 쫀쫀해가지고 진짜. 그러면 이렇게 몸 라인이 바로 보이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레이어드 티를 좋아하나 봐요. 이것도 레이어드인데 붙어 있어서 레이어드의 정도를 막딱 정해져 있는 옷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레이어드 딱 까서 좀 이제 언발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입어줘도 너무 예쁜 제품. 가방도 이런 무채색 느낌에도 너무 잘 어울리죠, 브라운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날이 좀 추우니까 이제 아우터를 블랙 컬러로 이렇게 입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참고로 저는 깃을 이렇게 살리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캐주얼에는 작은 숄더보다 완전 큰 보부상백이나 백팩을 한쪽으로 이렇게 내서 하는 게 좀 더 멋진 느낌으로다가 잘 어울리거든요. 아, 진짜 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전신을 이렇게 워싱이 약간 이렇게 져 있어요. 저도 와이드는 좀 부담스러운 거를 싫어해서 좀 데일리한 느낌으로다가 워싱이 예쁜 걸 좋아하는데 약간 워싱도 그렇고 약간 핏자체 와이드가 되게 사계절 감으로 엄청 좋다. 아, 그 다음은 이거는 우리 이웃이들이 뭔가 좋아할 것 같은데 진짜 예쁜 조합이거든요. 이거 그냥 바로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의 머플러, 약간 로즈핏 가디건인데 머플러를 좀 이렇게 둘러도 예쁘고 이게 단추를 좀 넓혀서 어깨를 약간 흘러내리게끔 하는 이런 핏도 되게 예뻐. 약간 머리를 크런치 같은 걸로 이런 앞머리를 약간 이렇게 마음에 든다. 약간 안악내 같지만 입을 좀 약간 이렇게 턱을 약간 가려. 그러면 요런 재질감의 느낌이거든요. 엄청 도톰하고 지금 날씨에 요것만 입어도 더울 만큼 짜임새가 되게 두텁고 잘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첫 번째 룩에 보여드렸던 치마 바지인데 제가 이거 코디에는 검스를 신었거든요. 확실히 여러분 회색 이런 무채색에 검스를 신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껌스를 신고 거기에 이제 워커나 이제 부츠를 착용해줘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게 엄청 예쁠 거예요. 제가 무무를 했는데 거기 무무에서도 되게 문의가 많았던 게 무채색에도 잘 어울리냐였거든요, 브라운이. 저는 근데 진짜 막 메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디에도 저는 이거 브라운 착용하고 그렇게 이질감 없이 되게 잘 맞지 않아요? 얼굴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저 요즘에 아예 시술도 안 받고 경락도 안 간 지 한 달 다 돼가는데 살이 빠져서 그냥 시술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마지막 룩도 입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스타일리시하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 라인이 드러나서 몸매가 딱 좋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 이게 앞으로 셔츠가 이렇게 딱 나와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허리를 잘록하게 해주면서 좀 시선이 일로 가다 보니까 좀 이게 이렇게 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확실히 몸매가 좋아 보여요. 이런 와이드를 입었는데도 허리가 쑥 들어가 보이면서 골반은 또 넓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멋쟁이 스타일, 좀 언니 스타일 같지 않아요, 이런? 재질감도 근데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제가 겨울이던 가을이던 이너는 얇은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우터만 좀 두껍게 퍼나 패딩이나 코트로 입고 이너는 좀 얇게 몸매가 드러나거나 약간 코트나 자켓류 입었을 때 되게 예쁠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완전 빈티지예요. 이거 브라운 워싱이고 좀 빈티지해서 여기 부분도 찢어진 것도 이렇게 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캐주얼하면서 느낌 있는 그런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런 약간 물 빠진 듯한 베이지색 이런 빈티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뭔가 딱 캐주얼하지 않아요? 별로 꾸민 듯한 느낌은 없지 않나? 막 노트북 진짜 다 담아도 뭐 물티슈? 그리고 이런 거 실내화 진짜 다 담아도 이런 거 그래서 노트북 큰 거 있잖아요. 큰 것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납력도 좋고 멋스러운 그런 제품. 짠!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룩북을 한번 찍어봤는데 웬만해서 데일리하면서 이제 저의 스타일이 들어간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미 오픈되어 있을 텐데 투어와 저의 이제 콜라보 제품 캐리백 브라운이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진짜 저의 찐템이고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한 가방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용하고 분명히 후회 없을 템이라 진짜 강추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진짜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